12년 만에 국민의힘 구청장이 탄생한 강서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지만 야당이 돼 여소야대 형국을 띠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시와 견제 기능의 강화를 또 국민의힘에서는 집행부 정책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강서구의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석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야는 뒤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탄생하면서 국민의힘 강서구의회가 여당이 된 겁니다. 4년 전과는 달리 여소야대 형국을 띠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당이 다르다고 해서 집행부인 구청을 무조건 견제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본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안이 나오고 집행부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의 편성 내용을 봐야 거의 나오는 거죠. 지금부터 야당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견제다, 감시다. 감시가 할 것이 있어야 감시라고, 견제를 할 것이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더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초선 의원들을 이끌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공부하는 자세가 또 배워야만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의회가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지난 12년 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비록 한 석이 차이가 있지만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건 변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과 정책에 맞춰서 의회도 당연히 많은 부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 진행 중인 강서구의 현안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효율적이고 부당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출해서 바로잡고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서구의회가 각자 강조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의장이 되느냐도 중요한 대목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다수당인 만큼 전반기와 후반기 구의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단 한 석밖에 차이 나지 않고 협치 차원에서 한 번씩 구의장을 나눠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